16세 이하 아시아 선수권 8강전에서 일본을 상대로 혼자 두 골을 넣은 이승우의 기량은 그야말로 발군이었습니다. 빠른 스피드와 화려한 드리블 솜씨가 대표팀 에이스인 손흥민과 아주 많이 닮았습니다. 장치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프라인 아래에서 공을 잡아 이승우가 골을 성공시키기까지 50m를 내달린 시간은 단 7초. 지난해 11월 단독 드리블로 6초 만에 득점을 완성한 손흥민의 플레이가 떠오릅니다. 공을 가지고도 100% 스피드로 달릴 수 있는 기술과 자신감이 이미 완성 단계에 오른 겁니다. 16살 때부터 독일 함부르크 유소년팀에서 선진 축구를 접한 손흥민처럼 3년째 바르셀로나에서 실력을 키우고 있는 이승우도 어릴 때부터 창의적인 축구를 익혔습니다. 손흥민은 양발을 자유자재로 활용합니다. 통산 36골 중 오른발로 넣은 게 17골, 왼발이 14골, 그리고 머리로 5골을 넣었습니다. 이승우도 팬들 사이에서 양발의 메시로 통합니다. 청소년 대표로 나서 넣은 10골 중 오른발 골이 7개, 왼발 골이 3개. 오른발잡이지만 왼발 골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축구의 간판으로 떠오른 손흥민, 그리고 차세대 선두주자 이승우. 한국 축구의 미래를 이끌 쌍두마차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장치혁입니다.